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저희 방송 돌아왔고요. 자, 박종훈 기자님 이제 KBS에서 원래는 이제 경제쇼 진행하시다가 제가 잘 아는데 작년에 승진하셨어요. 높은 자리로 가시면서 방송은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예. 인성이 좋기로 소문난 분이. 잘 원래 친해요? 아니, 제가 KBS 많이 돌아다니는데 뭐 방송은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예. 아, 근데 이거 한번 비춰줄 수 있나요? 이거 참 이거 한번 비춰주시면, 아, 그래도 이게 우리 예, 아, 막 냄새가 뭐예요 지금, 이거? 와, 냄새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와, 이게 장미 냄새가 원래 이렇게 많이 나나? 이게, 향기로 이게, 해주세요. 향기, 예, 지금 막 말고. 우리 방송하고 있는데 꽃이 배달되어 가지고. 예, 예, 예. 네, 꽃이 배달돼가고 왔는데, 네. 아마 이제 그 이제 우리가 100만이 오늘 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 미리. 네. 근데 이제 누가 보내신 거냐면은, 네. 김승호 회장님 아죠? 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네,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 아. 베스트셀러 작가시기도 하고, 네네. 스노우폭스라고 굉장히 큰 회사 경영자시기도 하고 이제 창업자시고 미국에서 도시락 체인으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근데 이 김승호 회장님이 저희 3프로TV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저희 자문단이 680분이 계신데, 네네. 거의 위원장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미국에 계신데 지금 배달을 하셨어요. 배달을. 와. 아,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휴스턴에 계시죠? 휴스턴?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회장님이 아마 이 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마 이 꽃에 대한 문화를 좀 바꾸시려고 이 꽃 그 유통 혁신을 하려고 또 꽃 사업도 하시거든요. 근데 네네. 그 회사 건가 되게 냄새가 엄청나네요. 하여튼 김승호 회장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 조만간 한국에 오시면 맛있는 사골 우거지국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종훈 기자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까 말씀하신 때 이항영 교수님이 노이즈하고 시그널을 좀 구별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진짜 중요한 노이즈하고 시그널을 좀 오늘 마침 제가 구별하는 방법을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사실 뭐 블루 웨이브 이 등장하면 뭐 주가가 대폭락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때 뭐 정말 매번 등장하는 게 아니 뭐 민주당이 상원하고 하원을 다 장악하고 대통령까지 다 가져가면 지금 현재 금융 정책만으로도 돈이 넘치는데 네. 재정 정책까지 써서 이제 돈이 훨씬 더 넘칠 것이다. 그러면서 뭐 달러와 가치는 뭐 30% 폭락한다는 등 뭐 주가도 한 20% 이상 폭락할 거라는 등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오해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금융 정책을 쓰는데 또 거기다가 재정 정책까지 사용하면 뭐 갑자기 네. 두 배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재정정책하고 사실 금융정책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금융정책을 굳이 좀 비유를 하자면 융단폭격 비슷하기 때문에 쫙 폭탄을 던지는 거고 예. 재정정책은 사실은 이게 마이크로 타겟팅 있잖아요. 요즘에 첨단 미사일 보면 이렇게 막 리모컨으로 조절해서 정말 정확한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딱 꽂아주는 그런 예.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재정정책을 확보하게 되면 만약에 상원까지 다 장악을 해서 재정정책을 확보하면 그렇게 마이크로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융단 폭격은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이 때문에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블루웨이브 전에는 진짜 걱정이 많았는데 정작 블루웨이브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사실 지난 밤사이에 미국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오히려 이제 워싱턴에서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요.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블루웨이브 때문에 빠진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얘기잖아요. 블루웨이브 네. 자체가 빠지는 원인은 아니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블루웨이브가 시작되면 어떤 부분을 걱정해야 되는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면 위로 떠오르겠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고요. 예. 오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네. 뭘 걱정해야 되고 언제부터 걱정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뭘 보고 걱정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지 이 지표까지 이 세 단계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정말 타이밍이 딱 맞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이제 그 그래피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쉴러피 지수라는 건데요. 제가 이 지표를 갖고 나온 이유가 이게 이제 10년 동안 이 주당 순위 이 평균값을 예. 나눈 P/E 레이션인데 예. 뭐 그냥 퍼하고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10년 평균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가를 보여줄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지표잖아요. 그런데 예. S&P 500 갖고 지금 그 지표를 보면 제가 빨간 선을 딱 이렇게 쭉 가운데 그어놨는데 이게 30이 넘으면 예. 아 그때마다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처음 32.6 됐을 때 예. 이게 대공황 직전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3.8. 이거 닷컴 버블. 뭐 진짜 네. 이 나스닥 지수 빠진 걸로만 치면 뭐 대공황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죠. 근데 지금 34.2가 지난 연말 제가 지수를 뽑아봤더니 이렇게 네. 34.2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의미라고 그러셨죠? 이게? 이게 지금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네. 아주 좋은 지표고 네. 쉴러가 노벨경제학상 수상을 받은 사람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이렇게 자산 가격에 대해서 지표를 만든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네. 이분 지표가 굉장히 굉장히 저한테는 좀 주목되는 그런 지표인데 네. 자 그러면 이 지표만 보면 약간 좀 등골이 좀 쎄한 느낌이 드잖아요. 그렇죠. 이거 대공황하고 닷컴 버블하고 이번 세 번째야. 근데 지금 이렇게 높은 쉴러 P/E 지수가 충분히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네. 지금 너무나도 낮은 금리예요. 이걸 역수로 하면 기대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년 평균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데 34.2라는 걸 이제 거꾸로 역수로 해버리면 이게 한 3%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식을 샀을 때 좀 이게 투박하게 말하면 네. 내가 수익률을 한 3%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대공황 때도 한 3% 기대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닷컴 버블 때도 한 2.5% 정도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런데 건데 금리가 바로 달랐던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 닷컴 버블 때 금리는 예. 그때 실질 금리가 한 2에서 3%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실질 금리가 얼마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거든요. 네, 어제 얘기했죠. 네. 예.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이 3%짜리 주식을 투자할 거냐? 마이너스 1% 이 국채를 투자할 거냐 봤을 때 예. 아니 뭐 3%면 충분히 해볼 만하네. 마이너스 1%짜리 그렇죠. 이걸 뭐 들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 뭐 채권하고 비교해 보면 당연히 국채랑 비교해 보면 훨씬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이게 버블이냐 이렇게 예. 봤을 때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경제가 아무리 안 좋든 뭐 K자 뭐 성장을 한다는 등 뭐 별 얘기가 다 나와도 예. 이 워낙 다른 자산 투자할 데가 없는 상황에선 괜찮거든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딱 하나거든요.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후들이 막 나오면서 온갖 이 노이즈들이 나오는데 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가장 좀 잘못된 기후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걱정 이건 아예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예.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너무너무 심각할 때 이때가 아니면 제가 보기엔 향후 5년 내로는 아예 금리를 올 가능성이 없고요. 어쩌면 한 7, 8년 내로도 금리를 못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금리 한번 잘못 올렸다가 뭐 완전히 망했던 대공황이라든가 에클스의 실수라든가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금리 한번 잘못 올렸다가 완전히 미국 경제를 도탄을 빠뜨렸던 적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미국 연준 입장에서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이 걱정은 아예 좀 놔둬도 됩니다. 당분간? 또, 네, 그렇죠.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한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많은 걱정 중에 하나가 블루웨이브 나타나면 야 이거 국채 엄청나게 발행하고 네. 그러면 당연히 국채 가격이 이건 뭐 헐값이 되니까 네. 당연히 국채 금리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은데 뭐 실제로 어젯밤에 좀 올랐죠. 올랐죠. 1% 네, 가시화되니까. 근데 네. 양적 완화 국면에서는 연준이 의도하면 얼마든지 사실 금리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거든요. 낮출 수 있죠. 그럼요. 얼마든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한 기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금리가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어떡하지? 이것도 굉장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만큼 버틸만 하니까 올라가는 거고 네. 만약에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또 역시 연준에서 조정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할 게 아닌데 그럼 질 나쁜 금리 인상 이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 시장 금리가 네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하면
기준금리도 올릴 수 있겠죠, 언젠가는. 근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등장한다 하더라도 연준에서는 정말 최대한 시간을 끌 거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야 이거는 정말 안 되겠는데 결국 금리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가 높아지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 네. 이게 나타나면 분명히 이건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CG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금리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10년 만기 명목 미국 국채 금리에서 뭘 뺐냐면 10년 만기 물가 연동채 국채 금리를 뺀 거예요. 그래서 물가 연동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면 그게 연동해서 이자를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해치 상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장에 있는 정말 타짜들 있잖아요. 정말 타짜들 기관들이 전부 다 물가 연동체도 사고 팔고 그다음에 명목 국채도 사고 팔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정말 시장이 즉각적으로 보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전망을 아주 시시각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예. 저 최근에 어떤 기사 보면 좀 웃었는데 약간 왜 웃겼냐면 서베이 결과를 보면서 이제 곧 인플레이션 온다 뭐 30년 만에 최고의 뭐 인플레이션 온다는 등 뭐 이거 최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베이 결과를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인플레이션 얼마일까요? 그러면 누구도 내년에 물가 오를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는 절대 없거든요. 다 오른다고 하죠. 그럼요. 네. 그게 3%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 금리 오른다? 아니요, 인플레이션 오른다?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이 시그널로 절대 보셔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한테 그 설문조사하면 그게 되게 왜곡되는 게 우리 지금 물가가 마이너스나 뭐 0.몇% 오르는데 거기 그 주부님들 인터뷰하면 물가 너무 오라서 못 살겠어 다 이렇게 한다고.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게 사람의 뇌는 물가 오른 것만 기억하거든. 그렇죠. 오른 배추만 기억하지 옆에 엄청 빠져 있는 양파는 기억이 없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체감 물가가 그런 성격을 갖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타짜들이 껴있는 바로 이 10년 만기 명목 국채 금리 빼기 물가 연동체를 해서 이 물가가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걸 영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10-year break-even inflation rate로 그냥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거 찾아보기 좋으시라고. 직접 찾아보시고 계속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 그래프를 보면 제가 빨간선도 역시 2%에서 그려놨잖아요. 미국에서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을 때 제가 기대 수익률을 봤더니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봤더니 1.94%였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릴 때는 도대체 그러면 얼마였나 봤더니 1.61%였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지금 금리가 2.03%로 1월 5일자로 제가 새로 뽑아서 여기다 그려놨는데 자 2.03 하면 또 역시 이거 등골이 좀 쎄한데 이것도 걱정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2.03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연준에서 미리 이 예방주사를 내놨잖아요. 바로 그게 평균 물가 목표제. 그렇죠. 아니 2% 넘어도 걱정하지 말라니까. 뭐 기대 인플레이션 2% 넘을 수도 있지 뭐고. 내가 뭐 바로바로 이게 대응하지 않을 거야. 좀 뭐 두고 볼 거야라고 이미 예방주사를 놔놨죠. 그렇죠. 바로 이런 현상이 1월 5일 이렇게 나타날까 봐 2% 처음 넘은 게 이제 올해 들어서 처음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예방 접종을 해놨고요. 또 하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양적 완화를 했고 그다음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때가 언제냐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양적 완화한 게 2018년 12월이라고 보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가 됐던 게 언제냐면 2010년 4월이에요. 그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4%를 돌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연준이 어떤 대응을 했냐면 양적 완화 중단 선언을 했어요. 그게 바로 1차 양적 완화 중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양적 완화 중단했더니 바로 시장에 반응이 오더라고요. 경기를 해버리죠. 경기를 했죠. 어떻게 했냐면 S&P 지수가 13%가 뚝 떨어진 거예요. 단기간에 아주 짧은 기간에 떨어졌고요.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시장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니까 인플레이션율도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양적 완화 아무리 해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없었어. 야 이거 뭐 이제 양적 완화해도 상관이 없네가 아니고 그 뒤에서 페드가 아주 미세하게 계속 조정을 한 거예요. 주가가 13% 하락하든 말든
일단 인플레이션 기대를 꺾어놓은 거죠. 네. 그랬더니 뭐가 떨어졌냐면 그때 유가가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을 해준 거고. 자, 또 한 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2011년 4월입니다. 봄마다 왜 이러죠? 근데 하여튼 4월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5%를 돌파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2차 양적 완화를 중단해버렸죠. 그렇죠. 그랬더니 또 역시 경기를 일으켰어요. 이번에는 네. 좀 더 크게 일으켰는데 S&P 지수가 단기간에 18%가 떨어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 인플레이션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페드가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를 하는 동안에도 물가가 안 오른 게 아니고 미세 조정을 계속 해왔던 거죠. 이번에도 평균 물가 목표제를 한다고 하지만 이 결코 그냥 무조건 야 그러면 뭐 한 3% 4%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연준이 가만히 있을 거냐 그건 네. 아니거든요. 일단 3%를 한번 넘어버리면 그 다음 해에는 한 1.5% 이내로 물가 상승률을 억제해야 되는데 네. 한번 3% 넘은 게 그렇게 쉽게 억제가 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이 경계될 구간이 2.5에서 시작한다 이번에는 그래서 2.5에서 한 3% 사이가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지면 네. 연준에서 어떤 방법인 쓸 것이다. 그래서 오건영 부부장님이 흔히 쓰시는 표현으로 네. 밑장 빼기를 밑장 빼기.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아니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주가가 일시 하락하더라도 아마 연준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는 데 주력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게 언제 올 거고 언제 무슨 문제가 생길 거냐 이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자 이번에는 근데 사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예. 굉장히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노이즈가 아니고 시그널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통화량이에요. 통화량. 네, 통화량이 진짜 큰 문제인데 이제 M1, M2 하면 저도 아 진짜 대학 다닐 때 제일 싫었던 게 M1만 나오면 제 M1은 뭐고 도대체 M2는 뭐냐 이래서 굉장히 헷갈려하면서 싫어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으니까 M2 하나만 설명을 하자면 네. 저는 이걸 총통화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광의의 통화라고 부르죠 M2를 네. 근데 이 M2가 어느 정도 늘었냐면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의 M2가 이 광의의 통화가 25%가 늘었습니다. 저 그러면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하고 좀 비교해봐야 될 텐데 2009년에 1년 동안 M2가 얼마나 늘었을까요? 2009년? 네, 2009년. 또 비슷할 거 아니에요? 2009년 한 7%? 2.3%. 아, 그거 봐. 나도 이게 상당히 줄여서 네. 얘기한 거거든. 왜냐하면 아니 내가 20% 그러면 네. 너무 속아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딱 줄여서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네. 훨씬 작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똑같이 양쪽 하나하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비슷하게 한 거 아니야? 왜 이번에는 이렇게 엄청 이제 10배 차이 나요. 10배 차이 났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이번에는 굉장히 다른 게 있었거든요. 바로 금융정책만 쓴 게 아니라 재정정책도 썼고 이 재정정책의 많은 부분이 이 일반인들한테 돈을 꽂아준 거죠. 맞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양적 완화로 금융회사에 이 돈을 꽂아줬는데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네. 일반인들한테 돈을 꽂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2020년에는 일반인들한테 이걸 꽂아주다 보니까 이게 통화량이 진짜 늘어버린 거죠. M1은 더 극적으로 늘었는데 이건 이제 본원 통화, 뭐 협의의 통화 이렇게 부르는 M1. 이거는 2020년 한 해 동안 네. 68%가 늘었고요. 2019년에는 6.2%가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극적인 이 증가세를 보였고 물론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죠. 원래 네. M2는 물가 상승하고 좀 연관된 지표라고 봐야 되고 네. M1은 사실 주가 상승하고 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예. 뭐 굳이 말하자면 이 상승세가 훨씬 더 강력했던 이유는 또 M1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지만 M2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광의 통화가 이렇게 지금 잠재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백신 효과를 내느냐 마느냐 이거잖아요. 만약에 백신 효과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지금은 다 은행에 예금으로 두고 있으니까 M2로는 잡히지만 이게 유통 속도가 아직 느리기 때문에 통화 승수라고 하죠. 네. 이게 지금 아직은 물가를 끌어올리지 않고 있지만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뭐 언제든 기회만 있으면 내가 진짜 백신만 지금 뭐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여름부터 진짜 기회만 되면 서비스업 이런 쪽에서 그렇죠. 물건 사고 싶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네. 음식점 가서 맞아요. 밥도 먹고 싶고 근데 지금 그게 다 지금 제약돼 있잖아요. 네. 술자리도 한번 갖고 싶고 근데 문제는 백신이 좀 보급되면서 만약에 여름에 이제 코로나19가 미국에서 좀 이렇게 좀 잠잠해지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들고 나와서 돈은 다
많이 있으니까 M2가 많다는 건 결국은 은행 예금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 돈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일반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걸 갖고 돈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고요. 그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백신 보급 속도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년 만기 국채를 본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엔 그 돈을 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봐야 되고요. 아마 아까 전에 이제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20% 정도 하락할 수 있지만 조정할 수 있다. 네, 조정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올라갈 것이다가 뭐냐면 아마 그때 경기를 일으킬 가능성은 아마 인플레이션에서 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2.5%가 넘는다. 혹은 2.5% 가까이 간다 할 때는 굉장히 경계 경보를 딱 울리면서 그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는데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그 사이에 굉장히 퇴출된 업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 영세 자영업자들 미국에서 그리고 중소기업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폐업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갑자기 물밀듯이 이제 만약에 백신이 보급되면 이제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공급은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소비는 갑자기 확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물가 올라가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지금 예측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리 예견하고 아, 물가 벌써부터 오를 거라고 막 이 걱정하면서 움직일 필요는 없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지표니까 이걸 봐가면서 조금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벌써부터 겁을 내는 게 아니라 대응만 하면서 좀 워치를 한 그런 정도 상황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인플레이션이 또 질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중국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중국이 예전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엄청난 부양책을 쓰면서 네. 돈을 있는 대로 정말 뿌리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빚더미에 지금 올라앉은 이유도 2008년부터 한 2010년, 11년까지 엄청난 부양책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부채를 내서 얼마든지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계속 부추겼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이란 보조금은 다 싸다가 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러지 않아도 인플레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 중국에서 값싼 물건을 공급해주면서 정부 보조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굉장히 값싸게 미국으로 물건을 팔았고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낮출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크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2020년 하반기부터 긴축 정책을 선제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들한테 막 빚내서 또 투자하고 막 이러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금만 수틀리면 뭐 기업들 부도 내고 말이죠. 그렇죠. 지금 중국이 달라졌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자꾸 배제하는 그런 노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완화시켰던 중국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가시화되면서 문제화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더 큰 상태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M2, 이 광의 통화가 늘어난 거랑 딱 맞물려 버리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컨트롤하기가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2010년 4월에는 양적 완화 중단할래. 아, 1차 양적 완화 끝이야. 이것만으로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꺾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밑장 빼기보다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 조정이 한 13에서 18%였다면 이번 조정이 20% 넘을 수 있다고 보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게 물론 폭락으로 갈 거냐 그래서 계속해서 떨어질 거냐 이것까지 걱정하기에는 조금 이것도 역시 이른 게 저는 페드의 역량, 이 그동안의 노하우 이게 굉장히 성장했다고 믿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히 그래도 아직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보고 있긴 하는데요. 그 박종훈 기자님 여기 어떤 분이 있어요? 기자냐 이코노미스트냐 교수님이냐 막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우리 박종훈 기자님이 성악과라니 성악과. 근데 지금 그 성악가처럼 목소리가 좋은 경제를 전공하신 분이죠.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없어서 네,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박종훈 기자님하고 또 더 못한 얘기는 오늘 한 4시 반경에 KBS 사사건건에서 하겠습니다. 네, 사사건건에서 됐죠. 사사건건에서 저하고 박종훈 기자님하고 네. 올해 경제에 대해서 네. 네, 올해 또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를 디베이트를 좀 할 그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양복 입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한 4시부터 5시 사이 정확히 시간은 모르겠는데 네. KBS에서 2부를 이어가도록 하시죠. 네, 그러시죠. 네, 오후에 시간 뵙겠습니다. 때문에. 오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